컨버지에 대해서 아십니까? 처음 듣는 말인데요. 본인이 컨버지십니다. 컨자는 컨소시엄의 약자일 거고요. 거기까지 맞췄습니다. 보는 보스? 컨소시엄의 아버지. 사업을 나오시고 기르시고 지금까지 키워오신 분이라 해서 컨버지입니다. 근데 사실 아니에요. 아니시라고요? 예예. 예. 대한민국 국민 또 정부 중소기업 이게 이제 실제로 아버지고. 얘기 나온 김에 전국에 이제 그 한 200여 개의 그 컨소시엄이 있죠. 쉽게 그 비유를 하면 그 뭐 스타벅스처럼 체인점이에요. 손 선생님은 지금 그 본사에 오신 거죠. 본점. 그 본점에 오셔갖고 우리가 이제 레시피도 제공하고 뭐 자금도 지원하고 그렇게 해주면 이제 각 지점에서는 그 훈련생들을 모아서 거기서 직업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200여 개가 전국에 흩어져 있으니까 지점마다 레시피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 울산이잖아요. 네네. 울산의 주요한 산업은 이제 조선, 그렇죠. 자동차, 석유화 이런 쪽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많이 훈련을 이루어지고 또 경기도 지역 이런 데는 기계 산업이 많이 발달해서 또 그런 쪽으로 해서 산업별, 지역별 또 어떤 특수 분야별로 레시피가 조금씩 다른데 그래도 하나의 원칙 하에 그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제 컨소시엄 사업입니다. 하나의 원칙. 네. 이라 하면 하나의 원칙이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야 다시 물어볼 것 같아서. 아주 밀당을 아주 잘하시네요, 선생님께서. 예. 원칙이라는 거는 중소기업 및 그 근로자에게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는 원칙입니다. 근데 중소기업이라는 게 자체적으로 훈련할 시설도 없고. 그렇죠. 전문가도 없고 뭐 쉽게 얘기하면 강사도 구하기 힘들고 전체 중소기업 중에 매년 실제로 자기 근로자를 훈련시켜서 하는 기업들은 4%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그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대학 또 대기업 거기에 그 협력업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협력업체들이 대부분 중소기업들이니까 그 근로자들하고 같이 그래서 같이 훈련한다라는 게 그게 제가 말씀드린 원칙입니다. 그 원칙만 지켜지면 어떠한 훈련을 하든 어디서 하든 어떤 산업을 하든 그거는 그 지사가 정하는 것이죠. 확실히 또 컨버지시라 바로 이렇게 그냥 술술술 나오시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아주 깔끔합니다. 확실히 본사는 다르네요. 이 컨소시엄 사업의 초기 모델을 만드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초기 모델. 그래서 그런지 지금 여기 또 표지 모델을 하셨어요. 잘 나오셨는데요. 예, 컨소시엄이라는 아이디어는 그 뭐 꼭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건 아니고 뭐 전 세계에서 대개 중소기업들은 다 비슷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한국에 도입해서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많은 훈련 또 좋은 훈련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죠. 벌써 20년이 흘렀네요.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천안에 있는 대학교의 교수였어요. 거기서 좀 기업체 분들하고 의논을 한 결과 정부의 자금, 대기업의 리더십, 그다음에 대학의 노하우,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팔로우십, 참여죠. 그런 것들이 한 군데 모이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6개에서 시작했어요.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좀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었을 텐데 어떤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좀 있을까요? 잘된 거는 외국에 그 OECD 이런 데 월드뱅크 이런 데서 K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 아유 발음 좋습니다. 아, thank you. 그래서 이제 KHRD의 대표 모델로 외국에 많이 소개되었고 지금 우리나라를 쫓아오고자 하는 많은 개도국이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죠.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런 나라들도 우리나라의 이런 컨소시엄 사업 모델을 많이 도입하려고 많이 방문했습니다. 와서 이제 배우러 온다고. 그러니까 에피소드 중에 좀 아쉬운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아쉬운죠. 네, 아쉬운 거는 전체적으로는 사업 물량이 커졌는데 하나하나 지점마다의 발전은 그렇게 이루지 못했어요. 좀 특화되고 자기 스스로 자립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지난 20년간 지났어도 아직도 정부 의존적이랄까? 정부가 예산을 계속 넣어줘야 돌아가는 이 시스템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20년 동안은 어떻게 하면 자립 기반을 갖추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델
이게 진짜 컨소시엄 모델입니다. 컨소시엄이 나와서 이제 유년기 뭐 이렇게 지나고 이제 20년이 됐으면 청년. 이제 청년이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성인이 되기 위한 네. 발판을 지금 마련해 가고 네. 계신 거고. 네. 지금까지는 이제 젖먹여서 키웠으니까. 네네네. 이제부터는 자립해야죠. 20년 동안 젖먹었네요. 아, 이제 네. 키우시려면 아주 등골이 휘시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 이제 우리가 다 손이 많이 갔죠. 네네. 그러나 앞으로 20년은 대기업, 중소기업 또 아주 영세기업 네. 모여서 스스로 협력하고 이런 것이 진짜 컨소시엄 사업 모델이죠. 지금 그 20년간 컨소시엄 사업이 쭉 이어오면서 네. 어떤 산업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두 가지 특이점이 있잖아요. 네. 하나는 디지털. 디지털. 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네네. 빅데이터, AI 뭐 이런 사람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기후 변화, 환경 변화. 환경. 예, 그래서 네. 여기 울산의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연기관, 엔진, 가솔린 엔진은 다 사라지고 전기차로. 네, 전기차로. 예, 네. 새로운 또 산업이 등장하면서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새로운 산업을 이끌 근로자들, 네. 새로운 직업을 네.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산업구조 조정이 되면, 구조가 변하면 산업구조 변화 때문에 내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불안하죠. 예, 불안하죠. 예. 이분들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 직업의 전환. 전환. 요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현재의 과제입니다. 두 가지의 과제를 네.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새로운 사업 모델을 두 개를 개발해서 네.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K-디지털 플랫폼 산업. 예. 예. 두 번째 모델은 환경 변화니까 네네네. 그걸 요새 ESG라고 그러잖아요. ESG요? 예. ESG는 environment. 아, 환경. environment. 예. S는 social. social. social은 together. 같이. 네, 사회. 그다음에 G는 governance. 그래서 K 디지털 플랫폼은 새로운 산업에 대비하는 컨소시엄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 네네. K ESG 플랫폼은 직업 전환이 필요한 분들에게 그 필요한 능력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두 가지 사업. 확실히 이제 컨소시엄 사업도 점점 발전이 되고 있고 진화하고 있다. 시대의 요청에 맞게 네네네.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를 것이죠. 따라간다. 맞습니다. 하,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기 이사장님 네. 구독자 여러분께 네. 아니면 이 채널을 이제 보고 나서 컨소시엄 사업에 대해서 처음 아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직업 훈련에 관해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제도가 이 컨소시엄 사업인데요. 컨소시엄 사업은 사실 굉장히 그 성과가 높은 직업훈련 능력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또 원하는 직종에 참여하시면 저희가 최대한의 직업훈련 또 능력개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외치는 구호가 있거든요. 네. 함께 외치시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중훈의 금수저 탐방기 시즌 3! 3!